남편분 나와주시겠어요? 얘한테 잘하셨어요. 저 원이 문제네. 가만히 계세요. 네. 지금 보시면 아내 부부님께서 원이만 통제하니까 뒤에 있는 쌩이는 남편분한테 안 가죠. 아, 그러네. 원이가 주도하고. 이게 원이가 주도하고 있어, 지금. 가만히 계세요. 보호자님 보세요. 이 친구 화내죠? 누구한테 화내고 있어요? 보호자님한테 화내고 있죠. 아, 네.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는 사람이 제일 싫은 건데. 지금 특히나 지금 보면은 남편분을 보고 짖었던 반려견은 사실 쟤였었어요. 다 짖었던 게 아니라. 얘한테. 맞아. 그리고 얘는 되게 보호자님한테 애정이 많은 개인 것 같아요. 이게 원맨독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개들은 한 두세 명의 친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.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개들이 있어요. 근데 얘가 그런 개이지 않을까 해요. 그런 개들이 있어요. 다시 보호자님 착 들어갈 거고요. 예.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. 그때 나와주세요. 예. 네. 우리 다시 이쪽으로 와주시고. 자, 이번에 또 누가 덤빌까요? 그러게요. 누가 제일 먼저 짖을지. 원희를 좀 잘 살펴. 제가 한 집에 살면서 나온다고 개들이 짖으면 참 섭섭할 거예요. 아, 그럼요. 네. 내가 뭐 남의 집 온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요. 앉아보시죠. 예, 미셔야 돼. 잘하셨어요. 네. 이때 느낌 자체가 지금 손으로 하니까 만져주는 것처럼 되거든요. 다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일어나셔서 밀치세요. 네. 잘하셨어요. 됐어요. 서서 계셔야 돼요. 다시 앉으실 거예요. 근데 강아지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. 잘하셨어요. 근데 조금 더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. 잘하고 계세요. 잘하고 계세요. 다시 찍어. 잘하셨어요. 주일의 배신. 외롭다. 지금 이게 이 친구한테 굉장히 괴로운 훈련일 거예요. 특히나 이런 원맨독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하고의 관계가 흐트러진다는 게 정말 괴롭거든요. 쟤는 괴롭지 않을 거예요. 쟤는 그냥 아 짱나 이럴 거예요. 아 짱나. 근데 얘는 진짜 힘들 거예요. 지금은요. 그래서 좀 고민해야 돼요. 이런 강아지들은 다른 개들하고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님하고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. 왜 그래? 돌아와. 저 남자 가라 그래. 남편분 나와주세요. 천천히 나와주세요. 저 친구만 와주세요. 이 친구만 와주세요. 네, 됐어요. 네.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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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분 나와주시겠어요? 네, 잘하셨어요. 가만히 계시고 다시 보호자님 잘 들어갈 거고요. 나와주세요. 천천히 나와주세요. 저 친구만 와주세요. 이 친구만 와주세요. 오. 아내분 거기 계시고 남편분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이쪽에서 잠깐만 바닥에 앉아서 네? 이 친구 산 이름 불러볼까요? 산? 네? 산? 예뻐해주세요. 네? 진? 지금 예뻐해주세요. 괜찮아요. 예뻐해주세요.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. 산싱은 지금 아빠 보호자한테 지금 이제 애정을 갈구하고 있어요. 남편분 요번에 이쪽 자리 한번 앉아줘 보시고. 아내 보호자님 여기 앉아줘 보실 건데 약간 이쪽 벽 쪽에 앉아주시고. 기대에 가까이 오면은 막아주실 거예요. 잘하세요. 아내 보호자님은 너무 슬픈데 왜 웃어요? 마음이 아픈데. 말하면 안 돼. 말하면 안 돼. 산이 이름 불러볼까요? 산? 네, 예쁘죠. 산? 산이 왔어요. 네. 천천히 앉으신 다음에, 앉으신 다음에,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
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얼굴을 박는 게 아니라 엉덩이 쪽을 대고 있잖아요. 예. 이게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이런 행동을 해요. 네. 예. 이 친구 이제 안아보실 건데 안을 때에는 오른손으로 가슴 살짝 넣어보실까요? 예. 넣은 다음에 왼손으로 이 친구 그렇죠. 딱 잡고 엉덩이 살짝 받친 다음에 그렇죠. 이렇게 안아서 안아보세요. 그렇죠. 의자에 앉아보세요. 그렇지.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무릎에 놓고 아내분 했던 것처럼 불안해하잖아요, 그죠? 엉덩이가 저 다면은 불안해. 뒷다리가 어떻게? 뒷다리가 이렇게 다리. 아. 무릎에 내려다 보실까요? 예. 네. 그렇죠. 자기가 알아서 잘 할 거야. 예뻐해 주시고 긁어주세요. 그렇죠. 그리고 예. 아 예쁘다 해주세요. 아 예쁘다. 그렇지. 아 예쁘다. 너무 어색한데요? 톤이 어색하죠. 예. 어색하죠. 아 예쁘다. 예? 뭐 전혀 감정이 없잖아요. 예. 어색한데요? 근데 실제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애들 좀 이뻐해봐 그럼 정말 말을 저렇게 아 예쁘다. 아 예쁘다. 그렇지. 아 예쁘다. 아 예쁘다. 한 두세 번 하고 저리 가. 우와 다섯 살들이 그러는데. 시키니까 했는데. 그래도 아직은 좀 서툴고 어색합니다.